안녕하세요. 민주학교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황상호입니다.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14일 드디어 3차 경기부양안 초안이 발표됐습니다.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CNN 뉴스를 참조했습니다. 이번 경기부양안의 이름은 America's Rescue Plan인데요. 미국인 구제계획입니다. 원래 약자 ARP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문제 해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.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오늘은 그 발표한 내용 중에 11개의 사안들을 각각 나눠가지고 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보강된 스티뮬러스 체크입니다.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$1,400를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연말에는 그 2차 경기 부양한 때 $600씩 줬잖아요. 거기다가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. 아직 $600를 못 받았던 분들은 $2,000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향상된 실업급여 프로그램입니다. 그 연방 실업급여가 주는 게 주당 $300였는데요. 그걸 $400로 그 금액을 늘린다고 하고요. 그 아직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도 늘린다고 합니다. PAU, PUEC 로 받던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긱, 우버 운전자, 그 자영업자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. 세 번째, 주거지원 추방유예 프로그램입니다. 기존에 250억 달러를 그 추가 더 해서 그 저소득층을 돕겠다고 했는데요. 여기다 250억 달러를 더 더해서 그 퇴거에 위기 있는 사람들 돕겠다고 하고요. 50억 달러를 달라는 또 홈리스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돕겠다고 합니다. 추방 유예 기간도 1월 말까지 해서 9월 31일까지 대폭 연장됐습니다. 또 그 모기지 연방에 내야 되는 모기지 금 내야 되는 것도 9월 31일까지 유예됐습니다. 하지만 꼭 돈은 내야 되겠죠. 네 번째,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데요. 오는 6월까지 기존의 그 푸드 스탬프 베네핏을 15% 향상해서 주겠다라고 그 했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를 9월까지 연장하겠다. 그 혜택, 그 향상된 혜택을 더 연장하겠다라고 했고요. 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서 여성과 육아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라고 했고 또 식당에서 일하다가 해직된 분들을 위한 그 음식 프로그램을 그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육아 분야인데요. 250억 달러 긴급 자금을 조성해서 그 차일드케어 업종에다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. 이분들 급여와 공공 그 유틸리티 비를 내는데 그 보조하겠다고 합니다. 또 1년 동안 보육세 공제 혜택도 확대해가지고 13세 미만 그 아동들이 그 육아시설을 이용해서 낸 돈의 절반을 세금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것도 내놨고요. 다음은 많이 관심 있을 사항인데요. 세금 혜택 텍스 크레딧 분야입니다. 6세 미만 아이에게는 $3,600 텍스 크레딧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6세에서 17세 사이는 $3,000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고요. 이걸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. 또 아이가 없는 성인에게는 근로소득세 형태로 한 $1,500 가까이 돌려주겠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 연간 그 소득과 그리고 그 나이도 연장 그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세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. 근데 CNN 보도에 따르면 그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했는데요. 또 한인 언론에 보도된 것과 좀 달라가지고 이건 또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인데요.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그 보험료 내기 힘들잖아요. 그분들 한해서 그 소득의 8.5% 이상을 그 보험료로 내지 않도록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 여덟 번째는 병과 가족 치료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인데요. 그분들에게 보통 정부가 유급 그 휴가비 같은 걸 줬잖아요. 근데 그걸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기간도 한 최대한 14주까지 연장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500인 이하 사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받던 그 임금을 최대한 많이 다 돌려받도록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그 초안의 내용입니다.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실업 그 급여 보험 프로그램이죠. PPP 그 이상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.
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저금리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, 약속하겠다라는 게 이번 안의 핵심 내용입니다. 또 그 최저임금도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 게 그 연방정부의 방침이고요. 또한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마다 그 백신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고,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좀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. 또 그 한 10만 명 이상의 의료진도 추가로 정부가 채용하겠다라고 합니다. 다음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이번 경제 회복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 계획과 또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발표할 내용이라고 합니다. 계속해서 이제 매주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